와, 여러분들 지금 하늘 보이시나요? 이야, 하늘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와, 여기 경치가 너무 이쁩니다. 와,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와, 경치 죽여줍니다. 자, 이곳에는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관찰할 건데,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봐도 굉장히 이쁘다고 하는 그런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이 안에 여기에 사는 동물들이 전시, 종류 또는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돈 거예요. 저희는 도는 거. 네, 여기만 돌고 여기까지 가면 엄청 크다. 아, 오, 저기 있네요. 진짜 이스턴 뷰. 어? 네, 여우입니다. 여우. 여기 여우도 사나 봐요. 레드. 어? 큰일 났다. 블랙베어. 어? 아, 별로 안 크네. 귀여워. 그 다음에 저거는 독사 같은데요. 와, 광울뱀도 사는구나. 안 만났으면 좋겠네요. 야, 여기에서는 와, 미쳤습니다 여러분. 와, 되게 신비로워요. 네, 굉장히 신비롭고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놀랐습니다. 처음 다 왔을 때 숨이 막히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전 잘 쳐지는데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저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저기서 이제 일광욕도 하시고 다이빙 하시는 거. 설마 다이빙은 안 하겠죠? 아, 여기 다이빙 안 하고 저쪽에 이제 수영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예. 네. 자, 한번 돌아다니면서 많은 생물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대박이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수영을 하고 계신데 이게 오리가 그냥 이렇게 있네요. 귀여워. 자, 하지만 저희는 생물이나 관광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생물을 찾습니다. 와, 근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뒤져봐 볼게요. 오, 그럼 뒤집으니까 반딧불이가 하나 나왔고요. 지금 요거 딱정벌레, 오, 뭐지? 이거 무슨 갑충류의 등갑인 것 같아요. 그쵸? 장수풍뎅이 종류 같죠? 자,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이런데? 어, 있어요? 오, 찾았다! 요, 허허! 와, 여러분. 왠지 느낌상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와, 찾았습니다. 이스턴 뉴트라고 하는 양소리입니다. 와, 감격이네. 이게 좀 작을 때는 이런 색깔을 띈다고 하는데, 우선 이렇게 습한 나무들을 들추면은 나오거든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나올 것 같았는데 나왔어요. 야, 굿. 아, 귀엽죠. 발견했다. 그리고 이따가 관찰 후에 모조리 다 방생을 할 겁니다. 지금 뮤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 호수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가방 이쁜데? 이 마크가 내 거라 그런가? 아,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신기한 건데 이게 무슨 알인지 아세요? 여기 되게 동그랗고 하얀 알이 있는데 달팽이 알인지 뭔지 모르겠거든요. 아, 와, 신기하네. 원래는 이런 길에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요, 뮤트들이. 어린 개체들은 돌아다니고 성체들은 물가에 있던다고 하는데 나무에 숨어 있을 것 같아요. 더워서요. 왠지 이 나무 있을 것 같아요. 부셔지네요. 휴. 없구만. 오, 여기, 오, 이거 뭐야? 오, 저 뭐야? 지렁이에요? 아. 네,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가 진짜 곰이 사는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곰 만나면은 도망가야 하거나 아니면 저희끼리 똘똘 뭉쳐서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 여기 물이 있네요. 아, 이거 민달팽이 진액 같은 건가 봐요.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 방울뱀이 살아가고 있다니까. 근데 여기 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탐색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와우,
약간 유령개미 같은 느낌의 개미들이 좀 있네요. 이 유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로 키우는 친구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빛깔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에 가시다 보면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구멍이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멍은요, 실제로 딱따구리들이 부리로 이렇게 나무를 부순 후에 긴 혀로 이 안에 있는 애벌레들을 잡아먹은 흔적들이에요. 딱따구리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혀가 굉장히 깁니다. 뉴티야 어딨니? 그리고 올빼미도 어딨니? 오 마이 갓. 와, 대박이네요. 저희가 아까 저쪽 도로로 해서 이렇게 쭉 돌아온 건데 저기 지나온 것만으로도 감동입니다. 감동. 와,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오요, 살람. 오! 오, 뭐야? 오, 살라만다, 살라만다. 보셨어요? 되게 특이한 게 생긴 거. 스파티드인데? 아, 스파티드 살라만더 여기 있어요. 오, 방금 꼬리 봤거든요? 밑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커요, 생각보다. 네. 여기 어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까 정말 특이한 걸 찾았었는데 여러분 놓쳤거든요.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와, 진짜 아까 있었던 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하얀 색깔 점이 많은 살라만다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흙 속으로 구멍이 있는데 거기로 굉장히 재빠르게 도망갔어요. 아쉽게도 발견은 못 놓쳤지만 그래도 제 눈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아, 뭔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뭐가 없나요? 아, 얘네 살라만다들이, 유투랑 살라만다들이 생각보다 찾기가 힘드네요. 저는 나무 들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나무 들치기 야호. 자, 오오, 그나마 좀 큰 밀리패드 발견. 진짜 큽니다. 그래, 아름답습니다. 아, 이런 곳에 뉴트가 있어요? 네, 이런 이런 곳에 여러분들 이스턴 뉴트 성체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잡은 아이는 좀 작았잖아요. 이스턴 뉴트가 크면 10cm까지도 커지는데 작을 때는 이게 수생 생활보다는 육지 생활을 좀 하다가 어느 정도 발색이 어두워지면서 커지면은 석재급에 가까워지면 물속에서 수생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열심히 한번 찾아볼게요. 뭐가 있죠? 아, 저기 있다. 네, 제가 들어가서 한번 뜰채 잡아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안에 유튜브 한 마리 있어서 잠깐 들어가서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근데 크기가 크지 않은데요? 이게 아직 완전 성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성체 정도. 오, 도망가다. 한번 더 잡아야 돼. 아유, 빠르다. 오, 여기 보이세요? 아, 이게 물 빛반사 때문에 안 보인다. 아, 뱃속에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에 유투가 한 마리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성체는 아니고 등 색깔도 지금 좀 애매한. 어우, 빛반사. 그래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생각보다 어렵던데. 그쵸, 도망갔죠. 거의 물고기 수준으로 도망가죠. 잡기 되게 쉬운데. 아, 오리들이 굉장히 친화적으로. 아, 성체 뉴트를 찾긴 찾는데, 보이지? 찾긴 찾았는데,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올라봐. 야, 나를 물려고 하면. 이게 뱀이 있네요. 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짜란. 무슨 뱀인지는 모르겠어요. 오오오, 뭐야, 코브라 아니에요? 저 정도면? 아니, 방울뱀은 머리가 더 커요. 오, 얘 왜 이렇게 생겼냐? 독은 없구나.
와, 진짜 이렇게 물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오, 아까 본 뱀. 잘 가요, 안녕. 진짜 뱀을 볼 줄 몰랐는데, 뭐 방울뱀은 아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독이 있는 뱀은 아닌데 그래도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하네요. 자, 뮤트를 찾아왔어, 말리. 지금 뮤트가 사실 저희가 진짜 운이 좋아서 처음에 잘 발견한 듯 하고요. 지금 열심히 찾는 중인데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정말 신비로운 이스턴 뮤트를 우선 봤고, 아, 아까 굉장히 특이한 살라만다를 봤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도망가서 보지 못했어요. 오, 이런 웅덩이도 느낌이 좋아요. 이런데 근처에 있지 않을까요? 어딨니? 여러분, 지금 약 2시간 정도 돌아다녔는데 이스턴 뮤트 아성체급 굉장히 주황색의 친구 한 마리 찾았고, 그리고 잡지는 못했지만 이스턴 뮤트 성체급 두 마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잡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좀만 더 돌아보고 이스턴 뮤트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착한 곳은 바로 계곡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시원하게 맑은 물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걸 찍기 전에 좀 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어떡해. 그래도 아쉽지만 이번에는 좀 자연 풍경을 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우선 잡은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야, 진짜 이쁘죠? 크기는 좀 작은데 굉장히 앙증맞은 사이즈예요. 한 6cm 정도 될 거예요. 꼬리까지 하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등에 있는 약간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앙증맞은 체형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걸음걸이를 가지고, 제일 이쁜 거는 갈색입니다. 오! 야, 되게 이쁘죠? 되게 귀여운 뮤트입니다. 아! 아유, 놔달라고 하네. 아! 자, 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그릇만 설치를 하고 키워도 될 정도로 굉장히 물에 수생 생활을 많이 하는 종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 친구는 나중에 물에 많이 들어가는 친구긴 해요. 그때는 이제 완수생이라고 할 정도로 물에 들어가서 잘 산다고 합니다. 많은 개체들을 발견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미국에 와서 굉장히 뜻깊은 그런 채집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성체는 두 마리를 봤고 잡지 못했지만 발견은 했어요. 그리고 이 아성체급은 지금 한 마리를 발견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이 상태로 두기에는 좀 새가 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방금 여기 나올 것 같아서 한번 뒤집은 곳에 여기다가 임신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서는 뭐 작은 곤충부터 지렁이, 개미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반가웠어.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나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스턴 뮤트를 만나봤어요. 좀 많이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도 만나본 게 어딘가요? 그래도 만나본 거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굉장히 이쁜 친구가 나와주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도 늑대거북이도, 또 야생 늑대거북이도 발견을 하고, 또 야생에서 성화라든지 다양한 가재들을 발견을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마 내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유일한 바로 곤충샵에 방문을 해서 다양한 미국 곤충들을 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